행한 대로 받는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 주어라. 영적인 사람은 에고가 없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과연 이 말들은 진실일까? 저자 아니타 무르자니는 임사체험을 통해 깨달은 바와 더불어 두려움에 기반한 거짓 신념들을 버리고 진정한 나로 진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한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되도록 스스로 허락하는 것뿐이다.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샨티 출판 아니타 무르자니 지음 추미란 옮김 나로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죽었다 살아났을 때 나는 즐길 수 없거나 나에게 옳은 일이 아닌 건 절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진짜 삶을 방해하는 10가지 거짓 신념에서 깨어나기라는 부제가 붙은 나로 살아가는 기쁨 본문 내용 중 아니타 무르자니의 서문 꼭지를 낭독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살고 있는 이 물질 세상이 바로 천국임을 깨닫는다면 어떨까?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리리라는 것을 잘 안다. 이 지옥 같은 삶이 천국이라고? 하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해한다. 어린 시절 같은 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을 때 피부색이나 출신 배경 같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로 조종당하고 차별받았을 때 나에게도 이 세상이 지옥 같았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암 투병을 하느라 늘 두려움에 시달렸던 그 몇 년 동안에도 인생은 분명 지옥이었다. 하지만 내 말을 조금만 더 들어보기 바란다. 그 오랜 시간 내 인생이 그렇게 지옥 같았던 것이 사실은 나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몰랐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아무도 나에게 인생이 어때야 한다고 가르쳐 주지 않았고, 인생 사용 설명서를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다. 나에게 삶은 정말 투쟁의 연속이었고, 어른이 되어서도 속으로는 매사가 두려웠다. 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고 나는 그런 인생의 희생자라고 믿었으므로 창조적인 삶이 아니라 늘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기 바빴다. 누가 어린 나이에 지속적인 따돌림과 차별을 받고 싶겠는가? 그 때문에 나는 자존감이 끔찍이도 낮은 사람이 되었다. 누가 아직도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믿는 사회에서 여자로 태어나고 싶겠는가? 누가 죽음을 부르는 암세포를 갖고 싶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당연하게도 내 삶의 희생자였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내 인생의 이야기는 나의 첫 책,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에 연대기 순으로 거의 다 풀어놓았다. 웨인 다이어 박사의 격려가 있었기에 나는 그 책을 쓸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다. 웨인 다이어 박사는 얼마 전에 운명을 달리했는데 죽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에게 내 책을 추천했다. 나는 그가 신성에 의해 내 인생의 목적에 관여했고 그 배후에는 더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람 덕분에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진심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다. 첫 책을 쓰고 나자 또 책을 쓸 필요는 없어 보였다. 임사체험으로 그 결정을 이룬 암투병 경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이야기하는 일종의 회고록을 썼고 그 경험에서 얻은 지혜에 대해서도 썼으니 더 이상 쓸 것이 무엇이 있겠나 생각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흥미로운 점들은 모두 썼다고 확신했다. 그런데 임사체험에서 얻은 가장 놀라운 통찰은 지구상의 이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삶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그 천국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알기만 하면 말이다. 내가 이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천국이란 하나의 상태이지
장소가 아님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삶 속에서 그 같은 천국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다. 나는 그 놀라운 진실을 현실에서 실천하며 두려움과 공포를 비롯해 수많은 심적 고통으로 가득했던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었다. 나는 여기에서 그리고 바로 지금 천국을 살고 싶었다. 임사체험 상태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아주 분명했고 아주 쉬워 보였다. 하지만 임사체험 후 새로운 깨달음들을 내 삶에 통합하고 적응하려 할 때마다 나는 계속 장벽에 부딪혔다. 특히 사람들과 만나고 그 속에 융화하려 할 때 더 그랬다. 현실에 대한 나의 시각이 극적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시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세계관과는 당최 어울리지 못했다. 다시 한번 이 사회의 귀속감을 느껴보고 싶었던 건지 어느 날 돌아보니 나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때 멈추지 않았다면 나는 또다시 진정한 나 자신을 억누르기 시작했을 것이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저쪽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상당 부분 타협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 타협을 하게 될 때면 나는 다시금 예전처럼 무기력해지곤 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인생의 창조자가 되던 때의 그 놀라운 느낌들이 희미해지고 옛날의 사고방식과 행동거지가 스멀스멀 기어나오면서 내 시야를 흐렸다. 내 가슴이 하는 말을 듣기보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다 보니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두려움이 사람들을 실망시킬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다시 내 마음을 흔들어댔다. 또다시 마음이 불안해졌고 길을 잃을 것 같았고 버려질 것 같았다. 정말이지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천국을 창조하거나 둘중 하나만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이와 동시에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책 덕분에 유명세를 타면서 내 임사체험 증언에 감명받은 사람들로부터 산더미 같은 편지와 이메일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내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고 나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수도 없이 흘렸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가슴과 마음과 영혼을 읽은 것 같다고 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압도적인 반응이었다. 내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도 깊은 울림을 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강연뿐만 아니라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대중 앞에서 말할 축복 같은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사람들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알고 싶은 게 많았고 내 경험을, 나아가 자신들의 경험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본인이 투병 중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투병 중이거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또는 인간 관계 때문에 괴롭거나 돈 문제로 힘든 사람도 많았다. 그들은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내가 경험했던 천국을 자신들의 삶에서도 바로 지금 느껴보고 싶어 했다. 내 책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아주 긍정적이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나에게 쏟아지는 모든 시선들 덕분에 나는 내 인생 여정에서 더 깊고 새로운 수준의 의식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될 때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한 일이 되었다. 혼자가 될 때마다 나는 고요한 마음 상태로 들어갔고 임사체험 당시에 경험했던 상태, 즉 우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 그 순수 의식 상태로 들어갔다. 그 상태에서 나는 나의 죽음으로 가족이 느꼈던 고통과 슬픔을 마치 내 감정처럼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내 가족의 고통만 느끼는 게 아니었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준 이야기를 들으며 온 세상의 고통을 온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을과 교회, 아시람, 집으로 나를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나는 그들 모두를 한 명도 빠짐없이 돕고 싶었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몹시 괴로웠다. 최대한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답장을 썼지만 늘 부족한 것 같았다. 내가 일일이 응대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사람들의 고통과 그들을 돕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나만의 고통을 동시에 느끼며 힘들어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다 내 삶의 기쁨조차 조금씩 사라져갔고, 나는 그런 식으로는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삶의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책을 썼는데, 정작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의 고통만 느끼며 살고 있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기쁨을 가져다 줄수 있겠는가?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즐겨 찾곤 하던 집 근처 해변으로 향했다. 그리고 모래사장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당시 나는 홍콩 본토에서 떨어져 있는 한 섬에 살고 있었다. 태양이 숨어버린 흐린 날이었다. 그곳에서는 자연과 쉽게 하나가 될수 있었기에 감정이 복잡해질 때면 그곳을 자주 찾곤 했다. 자연 속, 특히 바닷가에 가면 나는 내가 전 우주와 멋지게 연결되어 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 그렇게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마치 인생이라는 이 방대한 테피스트리를 짜내기 위해 모든 것이 동시에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는 듯이 말이다. 어떤 의문이 들든 자연 속에 있으면 나는 늘 답을 얻는다. 그 답은 바람의 속삭임에서 나오기도 하고, 물 흐르는 소리나 나무나 가지와 이파리들이 서로 부딪히며 바스락대는 소리에서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그날도 모래사장에 앉아 먼 바다와 하늘을 바라다 보았다. 그리고 우주에 조용히 호소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한낱 육신에 갇힌 상태로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과 나 자신을 도울 수 있을까요? 차라리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겠지요. 지금은 내가 도울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만 아픕니다. 내가 돌아온 이유를 모르겠다며 우주 앞에 손 들고 항복하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야 하는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때 어디선가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파도 소리가 내 가슴과 공명해서 나온 소리 같았다. 임사 체험에서 내가 배운 게 무엇이냐? 책에도 썼던 바로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라고 그 소리가 속삭였다. 나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기, 그리고 나 자신으로 살기, 나의 빛을 최대한 밝히기, 내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만 살면 된다. 너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라. 그리고 너 자신으로 살아라. 하지만 이 세상은 그런 식의 생각과 감정을 지지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천국보다는 지옥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나는 해변 끝먼 곳에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목소리에게 따졌다. 주변 사람들 모두 매일 너무도 많은 문제에 허덕이면서 살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의 진정한 가치를 알면 내가 하지 못할 일도 치유하지 못할 것도 없다. 너는 모든 의학적 소견들이 무색하게도 말기암을 치유하면서 너 스스로 그 사실을 배웠다. 너 자신의 가치를 알아차리자 암이 치유되었다. 절대적으로 맞는 소리였다. 림프종 선고를 받을 때까지 나는 두려움 가득 찬 삶을 살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살아났다. 아주 간단하게 들리는데 이 간단한 깨달음을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그리고 난이 깨달음을 왜 그렇게 자주 잊어버리는 걸까? 자신의 진정한 힘을 믿지 않거나 그 힘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면 너 자신의 진정한 힘도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힘을 믿지 않고 또 느끼지도 못하고 살지. 그 목소리는 마치 나의 생각을 읽고 말하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그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너는 또 두려움의 세상에서 길을 잃게 될 거야. 그렇게는 되고 싶지 않겠지.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해줘. 그리고 그 같은 자기 사랑과 자존감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것만이 내가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마. 그것이야말로 너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진정한 봉사야.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을 때 암이 치유되었지. 바로 그 깨달음이 너를 도와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창조하게 할 거야. 세상의 문제 속에서 헤맬 때넌 아무 도움도 줄수 없어. 그러니까 길을 잃거나 의기소침해질 때는 단지 이렇게 자문해 봐. 도대체 언제부터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된 거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야. 그것들이 정확하게 내가 임사 체험 당시 배운 것이고 내 암을 치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헤매다 나 자신을 잃어버렸고 결국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놀라서 입을 다물고 말았다. 바로 그 순간 내가 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은 것 같았다. 파도의 속삭임이 나에게 말해준 것은 너무도 간단했지만 동시에 참으로 심오했다. 그날 나는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잊어버리기가 그리고 삶의 드라마라는 거미줄에 걸려들기가 얼마나 쉬운지 다시 한번 분명히 보았다.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드라마들 말이다. 그런 일은 우리 문화가 말하는 주된 믿음들에 빠져 있을 때 일어난다. 모래 위에 앉아 다음의 말을 마음속으로 되풀이하자 등골이 오싹해지며 전율이 느껴졌다.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해줘. 그리고 자기 사랑과 자존감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것만이 내가 할 일이야. 그것이야말로 너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진정한 봉사야. 나는 먼 바다를 바라다 보다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가슴에 대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되찾은 것 같아 몹시 기뻤다. 그리고 내 인생이 원래 그래야 하는 그대로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도 다시 생겨났다.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고, 다시 한번 우주와 연결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고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원래 그래야 하는 그대로 동시에 펼쳐질 것임을 알았다. 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느끼고 또 그들에게 삶의 기쁨을 되찾아주고 싶은 강력한 열망도 갖고 있었기에 이 책을 써야 할것 같은 기분이 갈수록 더 들었다.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받아들여온 주된 신념들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낱낱이 보여줄 것이다. 이 신념들은 우리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만 이 믿음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만끽할 수가 없다. 내가 그날 해변에 앉아서 우주와 대화를 나눈 뒤그 간단한 진실들을 기억하고 자유를 되찾은 것처럼 당신도 이 책을 읽은 후 당신 안의 진실들과 공명해 나와 똑같은 자유와 기쁨을 느끼기 바란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진실을 알면서 태어난다. 하지만 자라면서 그 진실을 잊어버리고 사회가 말하는 틀에 자신을 맞추며 그 규칙에 스스로를 길들이며 순응하려 한다. 우리는 밖에서 안내를 구하라고 배웠고,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면 자신이 부적합하다거나 결함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기초가 된다고 배워온 믿음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반이 되는 믿음들이 모두 틀렸다는 뜻이다. 그러니 자기계발 워크숍에 아무리 많이 참가하고 자기계발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는 여전히 외부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은 일없기는커녕 오히려 퇴보를 부른다. 이 사회가 말하는 잘못된 신념들을 당당히 깨고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쳐온 거짓말들을 폭로하지 않는 한이 파괴적인 패턴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의 각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무심코 진실이라고 받아들였던 흔한 신념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런 신념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지난 몇 년이 편안하기만 했다면 나는 아마도 이 책을 쓸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가슴과 영혼을 열어주고 자신의 삶에 대해 들려준 모든 독자들께 감사한다. 어떤 식으로든 선이 닿았던 그들 각각이 그리고 모두가 하나로 하여금 이 책을 쓰게 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나는 당신이 느끼는 것을 느낀다. 이 책은 당신에게 내미는 나의 선물이다. 내 가슴에서 당신의 가슴으로 전달되는 선물이다.